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아주 반갑습니다. 많이 반갑네요. 네. 근데 마음적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? 예. 응? 예. 마음적으로 힘들어 하시고, 돈적으로도 힘들어 하시고. 예, 예. 응? 자식으로도 힘들어 하시고, 자식 있으세요? 예, 아들 하나, 딸 하나 있습니다. 자식들도 힘들어 하시고, 집안 가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네? 네, 맞습니다. 응? 본인은 왜, 네. 돈이 왜 안 모인다고 생각하세요? 저 그냥 주부거든요. 예. 돈 그래 승진이는 별로 없는데. 근데 돈이 자꾸 줄줄 새가죠. 예, 줄줄 셉니다. 돈이 모여야 되는데 예. 자꾸 돈이 계속 빠져나가죠. 네네. 네. 왜 그렇다고 봐요?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본인 네. 같은 경우는 돈이 네. 술술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. 제 입에서 산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. 네네. 분명 산소 뭐 건든 거 있으세요? 건들지는 않았는데요. 건들진 않았다고요? 근데 예, 예. 산소 건들지 않았다면은 산소가 그 뇌가 좀 삐뚤게 뉘어졌다는 소리도 될 수가 있어요. 삐뚤어졌. 예, 조상들이 예, 예. 편하지가 않으니까. 예. 응? 뭐. 예. 자손나비들이 어? 네. 약간 좀 힘들어지는 수준도 보이고 네. 그리고 이 돈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네. 근데 그 뭐야 자식 문제 때문에 속 썩이는 건 아닌데 속 썩는 걸로 보이거든요. 아 지금 요즘에 저희 아들 때문에 좀 속을 많이 썩였어요. 이 자식이 마음은 행동하고 마음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거 아시죠? 네네 그러죠. 지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꾸 반항을 하는 거야. 예예. 예. 반항을 하고 엄마한테 말 대꾸 한마디도 안 하던 애가 말 잘 듣던 예.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변해버린 거야. 네네. 제 말 맞습니다. 맞죠? 예예. 예. 근데 이 자식은 지금 예. 자식이 몇 살이에요? 아 지금 이제 23살 남자아이요. 뭐 지금 뭐해? 이제 엊그저께 군대에서 이제 전역하고 지금은 학원에 좀 다니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. 이 아기는 이 큰 예. 자손나비는 예. 욕심은 많아요. 네. 돈 욕심, 특히 돈 욕심이 많아. 예. 돈 욕심도 많고 예. 뭐 공부 욕심은 그다지 안 보이거든요. 미안하지만. 아, 예, 맞습니다. 공부 욕심은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예. 돈 욕심만 많아. 네, 네.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예.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. 예. 화풀이를 하고 예. 큰 돈만 무조건 짜잘한 돈 있죠. 어? 짜잘한 네, 돈을 네. 작은 돈을 모아야 큰 돈이 되는 거잖아. 그죠? 예, 예, 얘는 예. 한탕주의. 아. 크게 한번 먹어서 계속 그렇게 살겠다. 한 방을 노리겠다는 얘기예요. 네. 근데 이런 욕심을 버리셔야 돼. 이 자식이 애기가... 이 애기가 예. 이런 마음을 버리면은 어? 예. 부모들한테 효를 많이 할 사람이에요. 예.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은 예. 효가 안 돼. 효도를 못 해. 자기 자존심 예. 때문에. 아.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예. 근데 바깥 양반은 뭐 하셔?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일까? 바깥 양반도? 전기 쪽에 일하고 있습니다. 박한 양반이 네. 속 썩은 것도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예, 예. 술로 먹고 사시는 것 같아. 술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술로 먹고 사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. 그 말은 뭐냐면은 예. 자기 정신을 매일매일 놓는다는 소리예요. 아, 뭐 때문에 그럴까요? 우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. 네. 이 바깥 대주님이 예. 집안에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예, 예.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. 젊었을 적에 30대부터 네네. 30대부터 큰 목표가 있었어요. 예. 뭘 해야겠다 그 목표로 내가 볼 때는 건물이 하나 보여. 건물이요? 건물 그때 그 당시에 건물이 보였단 얘기예요. 그만큼 욕심이 컸다. 건물을 살 욕심이 있었고 돈 욕심도 있었고 자식 욕심도 있었어. 예. 근데 지금은 전혀 그 반대로 가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게 단 하나도 없어요. 예. 단 하나도 없고 그냥 예.
자기 정신을 버리는 거예요. 그냥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한테 먹혀 살아. 매일매일. 네, 예, 맞습니다. 자기 하소연을 어디다 할 데도 없고. 예, 맞습니다. 집에다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들어오고. 예. 자식 놈이라고는 뭘 바라고 있지만 말 속만 썩이고. 예, 맞아요. 그래서 어디에다 하소연할 것도 없고. 근데 이 남편분 지금 어디 아프셔? 아프진 않았는데요. 이 양반이 지금 덩어리는 아닌데, 예. 큰 병은 아닌데 많이 좀 안 좋거든요. 어디가 안 좋으냐 몸적으로 말하면은 나 의사는 아니지만 얘기해 줄게요. 네. 머리 쪽 안 좋으시고. 네. 가슴 쪽이 안 좋으셔. 생전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. 그거는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고. 예, 예. 근데 맞으시게 머리 쪽이 안 좋으시고 가슴 쪽이 안 좋고 밑에 쪽이 또 안 좋으세요. 아, 그래요? 예. 이분은 건강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고, 그리고 네. 본인들은 많이 지쳐있어. 아, 맞아요. 많이 지쳐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. 예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. 근데 예. 아직은, 한숨밖에 안 나온다, 한숨밖에 안 나와. 두 분 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, 방법은, 살아날 방법은 있어요. 어떻게 해야 선생님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? 제 입에서는, 네. 4라는 숫자가 나와요. 아... 4년을 잘 버티고, 그 후에 좀 뭘, 그 후에, 네. 조금이나마, 좋은 바람이 불어온다 하는데, 근데 그 4년이란 동안에, 예, 예. 큰 풍파가 하나 보여. 응? 금전적으로 풍파 맞는 게 아니라 예. 몸적으로 풍파로 맞는 게 보여요. 아... 큰 대주님이. 아, 그래요? 예. 이 양반은 술 절대로 안 드셔야 돼. 지금. 근데 그러질 못해. 술 없으면 못 살아. 맨날 이 양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요. 남편분이, 바깥분이. 예. 왜 두 분이 대화를 안 하세요? 아니, 대화를 그렇게 또 취해서 일하니까 별로 할 얘기도 없고.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, 예. 기준님께서 처음에, 이 바깥분은 처음에 얘기를 많이 하셨어. 하셨는데 본인이 안 들어줬어. 안 들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을 안 하게 되고 술만 마시는 거야. 아, 예. 마음의 문을 서로가 열어야 되는데 지금 서로가 다 두 분이서 닫혀 네. 있어. 예. 너무 닫혀 있다 보니까 예. 가족이 가족처럼 안 보여요. 예, 맞아요, 선생님. 가족이라기보다는 남남처럼 보여 서로 다. 예. 이 식구들이 예. 똘똘 뭉쳐서 해야 살뚱말뚱한데 예. 오히려 다 남이야 남. 나도 이걸 어떡하냐고. 어떻게 풀어내기면 기주님, 대주님 두 분이서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질 못한데 어떡하냐고. 맨날, 예. 우울증 아니 우울증에 걸리셔갖고. 그러니까 본인 말하는 거예요? 네네, 맞아요, 선생님. 본인 말하는 거예요? 대주님 말하는 게 아니라? 예, 예. 그러니까 우울증 아니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예. 우울증이란 얘기야. 응? 남자한테 하소연도 못 하잖아요. 예, 혼자서만 그냥 꾹꾹 앓고 있어요. 병되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어떻게 살아. 그리고 자식만 바라보지 마요. 지 살기 지가 알아서 살라 그래. 그냥 다독거려 주기나 해. 잔소리 하지 말고. 아. 응? 그럴수록 애가 더 독하게 나가요. 응? 얘 고집이 센 애야. 응? 그 고집 못 꺾어요, 못 꺾어. 꺾으려고 했다간 오히려 당해요. 언젠가, 예. 몇 개월 뒤에 본인들 가족들이 한번 모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응? 예. 모일 일이 있어. 모일 일인데 그때 대화를 좀 푸시는 게 낫고, 말이 좀 많이 빌고 풀고 그러셔야 돼, 본인은. 예. 그러시면 약간 한 줄기나마 희망이 보여. 네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아니,
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 청역에서 왔는데 얘 때문에 좀 한이 좀좀 답답하고 저희 또 엄마도 또 아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좀 많이 힘들어요. 근데 본인 네. 제가 나온 대로 뱉을게요. 예, 본인 선생님. 십자가 아니죠? 네. 십자가 아닌데 왜 십자가처럼 보이는 건 왜 그럴까? 저희는 종교 없는데요. 종교가 없어요? 근데 미안해. 그럼 예. 내가 틀렸으면 어쩔 수 없는데 십자가가 아닌데 십자가처럼 보여. 누구 하나 뭐 하나님을 찾았든 뭘 찾았든 그랬겠지.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너무 네. 내 조상들을 몰라라 했어요. 제가요. 제가가 아니라 그집 집안에서. 아. 몰라라 하니까 일이 그렇게 안 풀린 거야. 따로 국밥이에요. 약간 어느 정도는 조상들한테 예. 빌고 제사도 정성껏 좀 드리시고. 그러면은 나중에 좋은 일이 한번 4년, 아까 4년이란 말이 나왔죠? 4년 동안 잘 견디시고 그 예. 어떤 일 있어도 한 귀로 듣고 나쁜 소리 들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 내보내고 쌓아 마음속에 쌓아 불만을 쌓아두지 마세요. 풀어내면은 좋은 일이 한 번은 생길 거야. 4년이란 세월을 잘 견뎌내시면은. 뭐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아니, 궁금한 건 없어서 선생님한테 너무 시원하게 말씀을 다 들으세요. 힘드신 건 힘드신 건데 예. 그거는 많이 비세요. 비는 방법밖에 없어. 더 이상 뭘 여기서 뭐 좋은 말이 안 나오니까 좋은 말도 안 나오고 나쁜 말도 안 나오고 그 방법밖에 없어. 빌어. 조상들한테 빌어. 제사 지내면서 좀 살려달라고. 그거밖에 없어. 아, 그래도 저희는 저 나름대로 또 산설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. 근데 왜 덕을 못 받았을까? 그렇게 다니다면서? 저는 여기까지네요, 우선은. 네, 나중에 감사합니다. 궁금하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. 네, 선생님, 감사합니다. 예.